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가 전국 물류업계를 바짝 긴장시켰었죠. 중점 유통주유소를 중심으로 요소수 수급과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요소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소수가 중점 유통되는 의왕시의 한 주유소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요소수를 충전하기 위한 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중장비나 운행 중단된 차를 위한 말통까지 등장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1000리터가 입고됐는데 1시간 30분 만에 300리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3시간 만에 지금 나도 지금 20일 또 구한 거. 이거 가지고 나도 한 3일을 쓰니까 좀 3일 더 편안하게 또 다닐 것 같아요. 화물차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거점 주유소는 경기 지역 내 14곳.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오후 2시와 8시 하루 두 차례 재고 현황을 알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요소수 부족 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담 조직은 경기도지사 권한 대행을 단장으로 경제실장이 운영 총괄을 맡아 분야별 5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우리 차원에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필요한 조치들은 빨리빨리 실행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도내 요소수 생산 업체와 판매처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수입 판로를 지원할 계획. 중장기적으로는 요소수뿐만 아니라 필수 수입 품목 국산화를 위한 중장기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버스와 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재고와 대책을 파악하고 화물차와 소방차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기 주TV 최창순입니다.